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볼보 XC90 B6입니다.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죠. 48V 배터리 시스템과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 시스템이 연동을 해서 가속을 할 때 10kW, 그러니까 13.3마력의 힘을 보태주고요. 또한 평소 주행할 때는 48V 배터리에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회수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개념의 가장 낮은 단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유럽의 여러 브랜드들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죠. 제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 아우디, 그리고 볼보의 리기까지요. 벤츠에도 있습니다. 48V 시스템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왔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죠. 충분하다 싶고요. 수동식 선바이저 햇볕 가리개 들어와 있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완전히 수납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차창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워센 율킨스 오디오 도어트림에 배치되어 있군요. 뒷좌석에서도 좌우로 나눠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USB 포트 C타입이네요. 두 개 들어와 있고요. 머리 윗공간 주먹 하나 세워서 충분히 드나드는 공간 확보하고 있으니까 머리 위 압박감은 무시해도 되겠다,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유 있는 실내 공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가운데 공간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트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뒷좌석만 접을 수도 있죠. 그래서 뒷좌석 3개 시트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4:4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센터 터널 제 손가락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 뭐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도 머리 위로 손바닥 두 개 들어가는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공간의 제약 거의 없다 싶습니다. 자, 여기에 실내등 들어와 있죠. 지붕은 2열 위까지 아주 선루프가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차창 밖 풍경 만끽할 수가 있을 테고요.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이렇게 햇볕 가리개 덮어서 좀 그늘진 실내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열은 또한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최대한 당기면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앞 시트에 무릎을 딱 맞게 되고요. 앞뒤 공간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3열 시트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제일 뒤로 이르면 이 정도 공간이 되고요. 제한된 공간을 서로 나눠 쓸 수 있도록 2열 시트를 앞뒤로 슬라이딩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3열에 드나들기는 좀 불편하네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쪽 시트를 접고 앞으로 최대한 당긴 게 이 정도네요. 시트를 접고 올라서야 됩니다. 아무래도 드나들기에 좀 불편한 감은 있네요. 아무래도 좀 좁은 감이 있고요. 무릎이 앞 시트에 닿게 됩니다. 어른이 앉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시트가 되겠네요.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 정도 2차 3열 시트에 앉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컵홀더가 들어와 있고 C필러와 이쪽 트림에 이쪽에 송풍구가 있어서 그래도 에어컨 바람 같이 쐴 수 있겠습니다. 머리 위 딱 앉으면 손바닥 하나 딱 끼게 들어가는 공간 남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7인승 시트 배열을 하고 있고 3열에서는 어른이 앉기는 좀 힘들다, 또 진출입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열 3열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이제 운전석 살펴보시죠. 운전석으로 합니다. 전에 XC90 탔던 적이 있어서요. 그렇게 새로운 인테리어는 아니죠. 스테어링 휠 하나 둘 딱 3회전 하죠.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수동 변속 모드는 변속 레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계기판에 보면 매뉴얼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서 아, 수동 변속이 가능하겠구나 보이는데요. 변속 레버에는 이 표시가 없습니다. 수동 변속이 가능하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N 매뉴얼 표시가 없어서 이 변속 레버만 보면 아, 수동 변속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이 변속 레버에도 이 수동 변속 표시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계기판에는 이런 트립, 그리고 미디어, 전화기,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정보를 띄우면 이렇게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편에 파일럿 어시스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죠. 간단하게 버튼 두 번으로 파일럿 어시스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좋네요.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자, 센터페이시아의 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모니터, 이제 볼보의 어떤 상징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가 됐죠. 자,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이런 그 차량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레인키핑 에이드, 레인키핑 어시스트죠.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이탈 보조, 주차 보조, 크로스 트래픽 알랏, 디스턴트 알랏. 크로스 트래픽 알랏은 차의 뒷부분을 가로지르는 장애물이 있을 때 경고를 해주는 거고요. 디스턴트 알랏은 차간거리가 줄어들어서 충돌의 위험이 있다 싶을 때 경고를 하게 되죠. 카메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부분, 옆부분 이렇게 360도로 보게 되고요. 양옆으로 또 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주차 라인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주차 라인이 움직이죠. 차의 진행 방향을 보여줍니다. 파크인, 파크 어시스트,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안 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게 할 수도 있고. 블라인드 스팟 인포메이션 시스템, 사각지대 감시 장치, 휴대폰 무선 충전기 이 부분에 있는데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기능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볼보의 세심함이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게 되는데요. 뭐 심장 박동기를 갖고 달고 있다든지 뭐 당뇨 환자들 뭐 펌프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의료기기에 간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이렇게 끌 수도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 경고가 나오죠. 무선 충전이 의료기기에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운전석 시트 레버를 통해서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 잠금 기능, 코너링 조명 기능도 있고요. 조향 가변형 전조등, 스티어링 휠 조향 방향에 따라서 조사각이, 헤드램프가 비추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충돌 회피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차량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내리면 설정을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카 기능이 있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테마, 미니멀리스틱, 퍼포먼스, 크롬링, 이렇게 디테일한 디자인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인텔 세이프티, 시티 세이프티, 경고 시점, 레인키핑 에이드,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이런 인텔리 세이프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개별 주행 모드, 인디비디얼 모드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와 조명, 외부 조명, 테마 색상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너무 환해서 잘 보이지는 않을 듯 합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경로, 교통량 정도 안내해 주고요. 미디어 통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적용을 하고 있죠.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합니다. 유해가스 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외부 공기가 나쁘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제 메인 화면이죠. 오른쪽으로 하면 응용 프로그램들 볼 수가 있죠. FM, 블루투스, TV 볼 수가 있고요. 음향 경험, 재즈클럽 모드가 있죠. 볼보가 자랑하는 부분이죠. 볼보의 본거지 홈그라운드 예테보리에 있는 재즈클럽 네퍼티티의 음향을 반영한 이런 모드입니다. 한 김에 소리 한번 들어보죠. 조금씩 느낌이 다른 스튜디오, 개별 무대, 콘서트홀, 재즈클럽 모드를 오디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퀄리티 이 부분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PM2.5 센서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실내 공기 질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내부 공기 품질, PM2.5, 예, 태가 없는 무태 안경 같은 룸미러가 후방 시야를 비춰주고 있죠. 뭐,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서 충분한 후방 시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시트는 상당히 여유 있게 몸을 받쳐주고 있죠. 운전석 마사지 시트가 또 조절되어 있습니다. 강도, 속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크리스탈 변속 레버, 스웨덴의 컬러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스웨덴에서 이 크리스탈 산업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크리스탈 제품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요. 그런 부분들 협업을 통해서 오레포스 크리스탈 변속 레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꼬집듯이 비틀어서 시동을 거는 스타트, 스톱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덮으면 아주 원목 재질을 사용한 덮개, 아주 고급스럽죠. 이 안에 수납함 들어와 있는데 USB 2.0 그리고 3.0 두 개의 USB 포트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네, 실내 운전석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운전해 봐야죠. 자이로로 갑니다. 짠, 자이로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이로 XC90B6 타고 달려봅니다. 오늘 시승하면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자, B6는 기존의 T6 엔진을 대체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가솔린 기반의 고성능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라고 볼보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민첩한 엔진 반응, 그리고 부드러운 가속 성능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죠. 2.0 가솔린 엔진, 터보가 조합된 엔진이고요. 여기에 48V 시스템이 더해져서 B6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00마력의 힘을 내고요. B6에 적용된 전기 모터가 약 10kW, 그러니까 약 13.4마력 정도의 힘을 보탭니다. 보탠다라는 것, 모터 자체로 차를 움직이거나 구동시킬 수는 없고요. 엔진에 힘을 내는데, 엔진 힘을 쓸 때 시동 모터를 통해서 구동력을 좀 더 보태주는 거죠.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내연기관이 주가 되고 내연기관의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48V 배터리 시스템이 더해진 구조다라는 얘기죠. 친환경 자동차냐 내연기관이냐라고 할 때 내연기관에 좀 더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48V 시스템을 더하면서 전동화 모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됐죠. 기존 내연기관에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함으로써 조금은 더 손쉽게 이런 전동화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차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궁극적인 목적지, 목표점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전동화 모델, 전기자동차에 이르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텔리세이프 기능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고 있고요. 21년식 모델서부터는 케어키를 제공을 합니다. 운전자마다 각기 제한속도를 걸어놓을 수 있는 키인데요. 아들이 차를 탄다고 했을 때 아들에게 키를 주면서 제한속도를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저공해 자동차 2종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그리고 뭐 국제공항, 공항주차장 이런 데서 주차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남산 3호터널 같은 도심 혼잡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좀 상이하니까요. 이 부분들은 각자 운전자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80-90km 정도의 속도,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차체 높이가 있네요. 차체가 높고 시트 포지션도 높은 편이라 노면에 굴고 노면에 충격 받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움직임이 큰 그런 반응은 있네요. 차창의 숄더라인도 어깨보다 좀 더 내려와 있죠. 제가 시트를 많이 거의 내린 상태입니다. 내린 상태에서도 어깨가 차창보다 좀 더 높게 올라와 있죠.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을 잡으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자, 속도를 시속 100에 맞춰서요. RPM 한번 체크해보죠.
RPM 약 1600 정도죠. 수동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한번 밑으로 내리면 수동 변속 모드고요. 7 6 5 4 3 3단 5000rpm 5100rpm 정도까지 커버를 하죠. 파일럿 어시스트 들어와 있죠. 작동이 간단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코너 잘 돌아나가고 있고요. 옆에서 함께 달리는 차들이 있지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코너에서도 훌륭하게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잠깐 속도를 끌어올려서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차로를 잃지 않고 코너를 돌아나가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고 맡겨도 될 정도다 싶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고 맡겨서는 안 되죠.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운전의 최종 책임 운전자에게 있다 라는 사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행모드 버튼 여기 있는데요. 다이나믹으로 세팅을 하고 좀 달려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죠.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주행 안정감이 좀 더 우월한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꼭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마저 밟히죠. 가속페달이 밟히다가 저항점이 있고 그거를 마저 밟으면 좀 더 강한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속도를 좀 끌어올려 보는데요. 노면에 자잘한 충격, 흔들림 받으면서 차가 좀 더 흔들림이 증폭될 수도 있을 텐데 고속에서도 상당히 안정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어서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은 굳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엔진 소리보다는 바람 소리가 좀 더 커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에 이르러서는 바람 소리가 차체를 실내를 꽉 채우고 있고요. 플래그십 SUV에 걸맞는 안정된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 싶고요. 자, 변속 레버는 밑으로 한 번 더 내리면 D, 밑으로 한 번 더 내리면 M, 수동 변속 모드고요. M인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오른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 이탈 완화,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시티 세이프티,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다양한 주행 및 안전 보조 기능들이 대거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안전 기술들은 볼보의 차급을 막론하고 어떤 차급에든지 기본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차별이 없다라는 볼보의 철학을 담은 이런 상품 전략일 텐데요. 소비자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그 볼보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볼보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미 작년서부터 볼보를 사려는 고객들의 대기줄이 엄청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리는 분들 많고요. 그만큼 오래 기다려서라도 좀 더 안전한 차를 타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직선으로 접어들고 뒤에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하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자, 아주 강하게 제동을 하는데 차체가 살짝 숙여지는가 하더니 이내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멈춰서고 있고요. 안전띠가 몸을 딱 잡아주면서 고정을 시켜주고 있고 다시 제동이 끝나서 가속을 함과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다시 풀어줍니다. 되게 한번 감겼던 안전띠가 몸을 꽉
쥔 채로 안 놓아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제대로 안 풀려서 한동안 또 고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볼보는 안전띠를 감는 것은 물론이고 되 다시 풀어주는 데까지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 시동, 제시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런 거죠. 시동을 잠깐 꺼볼까요? 끄고요. 시동을 켭니다. 걸리는 듯 맞는 듯 아주 시동 반응이 차분하죠. 부르릉 하고 걸리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어떤 그 엔진의 폭발 진동 이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게 시동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하다가 또 엔진 스톱도 정확하게 일어나죠. 정지를 하게 되면 제시동 느낌, 거의 뭐 제시동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모터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제시동이 일어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SUV의 높은 차체가 갖는 핸디캡, 흔들림이 크다, 불안하다, 코너에서 무게중심이 높아서 좀 불안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 라는 결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에는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주행 품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세팅되어 있고요. 고속주행 안정감도 우수합니다. 또한 에코모드에서는 코스팅 기능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가속을 하다가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이런 코스팅 기능을 만나게 되는데요.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가 차단되고 차가 달리던 탄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파워트레인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차의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자, 자유로의 마지막, 속도를 잠깐 올려서 타이트한 코너링 접어듭니다. 자,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코너를 해보는데 차체는 살짝 기우는 느낌은 있죠.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앞뒤 타이어의 구동력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링을 아주 무난하게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SUV의 높은 차고가 갖는 핸디캡을 사륜구동 시스템이 잘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자, B6 기존의 T6 모델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트림별로 260만원에서 440만원가량 낮췄다고 하는데요. XC90 B6 인스크립션 기준으로 9,29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보장하는 안전을 감안을 하면 뭐 이 차급에서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보 XC90 B6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PS 캐치기 걸고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최고 출력 300마력이고요. 가속할 때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10kW, 그러니까 약 13.4마력의 힘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주파 시간은 6.7초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봤습니다.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무래도 대형 SUV인 만큼 힘이 있지만 무게도 만만치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차급에 어울리는 가속 성능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메이커에서 밝히는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6.7초,
과연 제가 GPS 계측기를 달고 측정한 이 차 시승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을지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혹은 전동화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연비가 이거밖에 안 나와? 하는 정도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워낙에 차체 무게까지 있다 보니 연비는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곳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3km 내비게이션 상으로 나오는데요. 약 55km 될 겁니다.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자, 오늘 외기 온도가 34도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 수 없고요. 에어컨 1단계 온도는 18도에 맞춰 봅니다. 자, 차분하게 운전하면서 이 차의 최고 수준의 연비 어느 정도 나올지 체크한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달려가 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행주대교 북단까지 자유로 따라서 달립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 방향으로 빠져나갈 지점입니다. 자, 26분 동안 평균 속도 시속 65km로 28.2km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평균 연비 리터당 16.3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52분 걸려서 평균 시속 58km로 50.5km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 리터당 15.6 기록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정도 도심주행 하게 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에어컨까지 작동시키고 약 55km 달려왔는데요. 연비 만족스러운 수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전개하죠. 네, 연비 리터당 14.2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9분 동안 평균 속도 시속 47km로 55.1km를 달려온 결과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km니까 리터당 6.2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여준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시승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늘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단도직입니다. 볼보 XC90 B6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음성명령 버튼 있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아무리 눌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죠. 기능 버튼이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더 큽니다.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는 이 음성명령 버튼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 아직도 어떤 그 볼보의 글로벌 마켓에서 좀 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음성명령 버튼 있으면 작동하게 하고요. 그 기능이 안 된다면 이 버튼은 없애는 게 맞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볼보를 탈 때마다 늘 지적하는 부분이죠. 이 대시보드에 날카롭게 예각을 두고 나와 있는 부분, 안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특히나 안전을 강조한다는 볼보라고 한다면 브랜드의 안전 철학에 맞게 대시보드의 디자인도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 볼보 XC90 B6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90 B6 시승을 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마일드한 주행의 감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최고 출력 300마력이죠.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약 10kW 정도의 힘을 더 보태고 효율을 보완해 주는데요. 안정된 주행의 질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하는 모든 속도 영역, 그러니까
중저속 구간에서 고속 주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단단한 주행 질감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륜구동 시스템과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높은 수준의 주행 질감 그리고 주행 안정감, 코너에서의 탁월한 선회 능력 맛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한 평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볼보의 전동화 전략,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순수 전기차로 향하는 전동화 전략을 긴 여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볼보가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이런 B4, B5, B6로 얘기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떤 그 볼보의 전동화 전략을 시작하는 첫 발자국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도 상당히 겸손하게 책정을 했죠. 브랜드 플래그십이지만 1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볼보의 철학, 약속,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죠. 볼보를 타다가 사망사고를 당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볼보의 약속,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어 보이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저같이 자동차를 시승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선 이들조차도 볼보를 믿고 볼보의 그런 약속을 보고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볼보라면 추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 역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볼보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